마음을 열자 이제 아부를 좀 배워볼 건데. 자, 아부 별로 기분 안 좋은 단어죠. 아유, 자식이 아부하고 있어. 아부하지 마. 이런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아부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없을 거예요. 하면서 찝찝했잖아. 그럼 안 하든가 제대로 하든가. 그쵸? 안 하든가. 이렇게 생각해요. 견과 관의 차이인데, 이제 아부와 칭찬의 차이인데, 이렇게 견 칭찬은요, 아부로 비춰질 확률이 높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 그냥 순간적인 거. 뭐 잘생겼다, 예쁘다, 뭐 멋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능력 있다, 공부 잘한다. 이런 건 아부로 비춰질 게 커. 근데 관심 칭찬은요, 아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은 뭐 돈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 참 존경합니다. 이런 건 관심 칭찬이죠. 그죠? 어우, 너무 유명해서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거예요. 넥타이를 딱 메고 왔는데, 과장님! 넥타이 너무 멋있어요. 멋지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일주일째 메고 다녔는데, 이제 봤죠? 이런 칭찬은 아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처음 메고 왔는데, 과장님! 넥타이 너무 예쁜데? 오늘 처음 메고 나오셨죠? 선물 받았어요? 이건 무슨 칭찬? 관심. 사람 누구나 관심 받고 싶어 해요. 알아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게 아부하는구나, 진심이구나, 알아요.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한테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강호동이에요. 김제동이 아니고요. 김제동은 아부 잘 못합니다.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이 친구는 지금 안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김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이제 호불호가. 근데 강호동이는요, 은근히 안티가 없어요. 별로 안티 없어요. 근데 강호동이가 호감형이에요, 비호감형이에요? 비호감이잖아요. 오히려 비호감인데 그걸 엄청나게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계속 정상에서 잘 안 내려오고 오래 가요. 유재석이랑 둘이서. 엄청 처세술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강호동이 얼마나 처세술을 잘하는지 옆에 있는 김제동이 얘기를 하거든요. 강호동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들어요. 강호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성공했다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응용하셔야지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강호동이가 잘한 건 이거예요. 남과 다른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인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 밖에서 이렇게 딱 존경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좀 특이했어요. 근데 아유, 저건 오바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단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일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공인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셋이 나를 위해서 만세상창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받아도 이건 뭐 뿅 가죠. 아, 이건 진심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다음에 강호동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확률이 높아요. 이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우자는 거, 시작과 끝이 일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써먹는 방법이 그겁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아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상담을 한다. 제가 이제 보험 영업 사운드 했었잖아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사모님을 칭찬해야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외모 칭찬은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오해를 할 수 있고 아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뭐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칭찬해 주는 건 좋아요. 그게 뭐 액세서리잖아요. 스카프라든가 모자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이 취미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 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외모가 편하니까. 그 스카프를 했으면 그래요. 스카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명품입니까? 아유, 명품 아니에요. 사모님 하십니까? 명품 같습니다. 엄청 느끼하죠. 막 짜증이 확 나요. 뭐 이 사람 막 이럴 거예요. 막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자극을 주고요. 여기서 끝나면 아부죠. 헤어질 때 사모님 아까 실례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결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아, 정말 그 스카프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습니다. 좀 있으면 결혼기념일이 좀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이 아내한테 선물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브랜드 좀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러면 진심으로 느껴지겠죠. 아까 그 강력한 그 아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그 혹시, 애경백화점이요? 그 이수혁사 그리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여기서 안 끝난다니까. 고수는? 애경백화점을 가. 이걸 들고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사모님, 이 스카프죠? 하고 보내. 문자로. 안 샀어! 사진만 찍었어! 내 목적은 스카프가 아니요!
마음을 얻는 거니까 사모님 받을 거 아니에요. 오, 야, 이거 진심이구나. 최소한 그 아내는요, 나랑 남편이 비즈니스라는 거 방해를 안 합니다. 그쵸? 방해 안 하겠죠, 이제. 아, 그분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안 한다고. 진심으로. 자기가 있는 관심사를 내가 관심 가져 하니까. 나중에 아마 계약할 때는, 어헤! 그럴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강호동 전법이잖아요. 앞뒤가 일치한다. 요것만 응용하시면 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앞뒤를 어떻게 일치시킬 거냐라는 부분들. 또, 만세삼창을 박송이가 먼저 하자 그랬어요. 근데 강호동이가 그 화면을 다시 보면, 박송이가 잡으려는 거 지가 쌩 빼고 지가 잡아요. 주도권을 갖고 있겠다는 얘기죠. 박송이가 주도권을 뺏겼어요. 그런 다음에 만세삼창을 하는데, 표정을 보십시오. 자, 이거 3초 동안 스틸로 잡혔고요. 본부장이 봤을 거라고, 이 영상을. 느낌 있죠? 가짜죠? 가짜죠? 진짜죠?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사람의 관계, 그 관심사라는 거는 한 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쌓여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당연히 강호동이. 그래서 이게 웃긴 게 MC가 원래 박수홍 완탑에서 옛날 영상인데 완탑이었다가 강호동이가 게스트로 왔다가 투탑 됐다가 개편되고 빠져요. 완탑으로 갑니다. 그다음부터. 완탑으로 가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박수홍이는 SBS에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미운 우리 새끼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종편에서 MC를 보지 특별히 자기가 그 이게 아직 A급이 아니에요. 박수홍이는. 요거 빠지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도 그 옛날의 인기를 못 찾아요. 그렇죠. 이게 처세술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누가 봐도 호감형이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매너 엄청 좋아요. 저도 박수홍과 예능을 찍어봤거든요. 한 며칠 같이 찍었어요. 진짜 사람 괜찮아요. 의리 있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강호동이가 더 잘 나가죠. 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 우르르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기억 못해요. 강호동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부부장님 존경합니다. 누구만 기억해요? 강호동만 기억해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응용을 해야겠죠? 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르르 인사할 때는 안 한다. 따로 한다. 또는 선물도 똑같아. 자, 우르르 선물할 때가 있죠? 추석? 설날. 작전을 좀 짜라고. 매번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한 해만큼은 늦게 보내세요. 따로. 아예 일찍 보내든가. 그 우르르 보낼 때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선물이 한두 개겠어? 티도 안 나요. 그 비싼 거 할 수 없잖아. 요즘 또 김영란법이 있어갖고 또 안 돼. 그 저는 어떻게 했냐. 총경하나 대표님 계셨어요. 한 달 후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돼. 스토리가 있어야 돼. 배를 한 상자 보내는데 추석 때. 대표님, 늦은 명절 선물에 언짢은 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이른 추석보다는 지금이 더 맛있다 그래서. 기다려 보니 늦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대표님 냉장고에 과일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배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존경합니다. 자, 전화 왔을까 안 왔을까? 온다는 얘기죠. 매번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눈에 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똑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강호동처럼 어떻게 티내게 인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자, 이 예능은요. 저도 이제 예능 프로에 나가봐서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대본이 다 있어요. 이거 애드리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능은 어떻게 하냐면 한 그 연예인의 작가가 한 명씩 붙어요. 계속 전화합니다. 주제가 있잖아. 그 주제에 어떤 얘기 있어도 재미난 얘기 해주세요. 계속. 그러면 한 2시간을 얘기하면 그중에서 한두 꼭지를 찾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탐에 그 얘기 해주세요. 그럼 대본이 다 있어서 딴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 봐요. 다 미리. 리액션 하는 거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오버하잖아요. 알아요. 다 이 타이밍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강호동이가 김제동이가 자기 얘기하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한 거예요. 본인이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다 이거야. 별로 꺼리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면 본부장이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이런 그 피처폰 시대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복도에서 문자 잘 받았어 이런 인사 받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게 이제 방송국에 있어본 사람만 알아요. 저도 이게 DJ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효신이가 그다음에 누구야? 또 뭐 저기 저 윤도현 이런 애들이 이제 비리비리 할 때 제가 DJ를 했었어요. 박효신 고3 때 찾아왔어. 이 자식 고3인데 이게 여자라는 10명 헤어진 애같이 불러. 너 뭐니 지금? 막 이러면서 뜰 줄 알았어요. 걔. 이수영도 이제 고교 가수로 출발했잖아. 걔 교복 입고 왔었어.
이수영이가. 지금 원로 가수지 이제. 귀엽더라고. 노래 잘하더라고, 트로트같이. 어쨌든 그런 애들이 이제 뜨잖아요. 그럼 안 와요, 방송국에. 인사하러. 이게 로드 매니저들이 와요. 이렇게 CD 들고 잘 부탁합니다. 이게 녹화할 때나 와요. 평소 인사하러 안 온다고. 그러면 강호동이를 한번 보자고요. 이때만 또 이때도 벌써 KBS, MBC, SBS 다 나갈 때 처음이야. 유재석, 강호동이가 이 3사를 깬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갈아탔으면 이쪽에서 아웃시켰다고. 근데 못 아웃시켜. 왜? 시청률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인 거지. 강호동, 유재석은 갑인 거예요. 오히려 본부장이 의리야. 시청률이 나오면 갑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메인 시간에 꽂았잖아. 근데 강호동이가 보통 그런 슈퍼스타들은 자기가 직접 인사 안 하거든. 직접 보냈잖아, 본부장한테. 뭐라고 보냈어? 어디에 충실하다고? 그러니까 3사 다 나가는데 SBS에 충실하다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인사를 한 거잖아. 오, 고마워, 고문자, 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강호동이가 SBS 본부장한테만 보냈을까요? 확인은 안 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인사하잖아요. 갑질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호동한테 배울 될 부분이에요.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그 사람이 받고 싶은 문자를 보내는 거야. 단체 문자 말고. 제발 추석 때나 설 때 문자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것들 있죠. 사진 이거 왜 하냐고. 민폐 아니에요? 진짜 보내려면 정성스럽게 그 사람의 보낸 것처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단체 문자를 막 보내요. 그걸 인백관리라고 보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미쳐버리고 답장하려고 그래요. 일을 못하겠어. 그거 답장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딱 봐서 단체 문자만 안 보내고 나한테 보내는 것만 답장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답장 안 왔다고 서운해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관심을 갖고 남과 다르게 진심어리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